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God has planned us planned a very important answer of answer.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Let us bless each other. 당신은 237 살릴 망대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Let us greet each other. You are the partisan to save the 237 nation.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Let us bless each other again. Let us break down the whole stronghold of Satan with the name of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Only the name of Jesus Christ is the hope for this world. 우리 그 기쁨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And with that heart, let us give prais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Confess again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갑시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남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떠날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Let us give all glory to God. 237 현장을 품고 함께 고백합시다. Let us confess, holding the 237 nations inside our hearts. 죄인 중에 괴수여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내가 다윗 앞에 서야 하리라
길을 함께 가리. 잠시의 핍박을 no, do not be afraid.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함께 고백합시다.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돌아와 우리만 바라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 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 이 시내 살릴 유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237 살림 237 redeem 237 살림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 70 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 237 살릴 237 redeem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족 곳곳에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The path that we alone can lead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후배가 만날 세상을 위해 빛의 문화를 세우기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신 분이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God has given us the promise that will be absolutely fulfilled. 전 세계 237 나라에 있는 전도 제자들이 모여 하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We have the evangelists all over 237 nations gathered holding on to one covenant. 그 언약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and inside of all of our field. 전 세계 237 나라에 성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And will be fulfilled inside of all throughout the 237 nation. 조용하게 오늘 이 예배를 두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And let us meditate upon the word and pray.